안녕하세요. 저는 KBS 아나운서 유지철이라고 합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름은 어톤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막나다리고요. 지금 현재 27살이고, 저의 직업은 한국어 통역사로 지금 건설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네, 신랑이랑 아들이랑 같이 셋이 살고 있습니다. 뒤에 풍선이 보이네요. 무슨 네, 글자인가요? KBS, 네, 아, KBS라고 합니다. KBS 글자를 풍선으로 네. 만드셨구나. 누가 저렇게 만들어 네. 주셨어요? 남편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이요? 네. 네. 평소에 KBS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KBS 편승회는 많이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기회를 통해 보게 됐습니다. 네. KBS 월드 네. 라디오도 많이 들으시고요. 많이는 안 들었고요. 이거 참석하기 위해서 많이, 네, 몇번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기 여러 국가에서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 하는 걸 보고 저도 네. 이렇게 문벌에서 뉴스 했으면 이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에 응모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참석하게 된 특별한 네. 계기요? 네. 계기는요. 이거를 통해서 저 방송국에서 지금 한국 방송국을 많은 기법과 많은 것을 배우고 몽골에서 지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네. 건축회사에서 한국어 통역으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국어는 네. 언제부터 이렇게 배우셨어요? 한국어는요. 저기 처음 저기 한국 한류 저기 드라마 열풍 불기 시작해 몽골에서 시작했을 때 그때 지금 한국어 배우겠다고 결심해서 지금 2005년도에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한국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군요. 네. 네. 그때 어떤 드라마 기억이 나세요? 겨울 연기. 겨울연가? 아, 네. 겨울연가 기억이 나시는군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느낌이요? 느낌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 분들이랑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 잘생겼고 예쁘고 옷차림 예의범절 많은 것을 많이 갖게 보고 이렇게 배우고 싶다 가보고 싶다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네. 한국 드라마와 몽골 드라마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처음에는 지금 몽골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는 이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국 드라마 보다 보니까 저걸 몽골 드라마 수준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고 그래서 차이는요 그 촬영하는 거하고 배우들의 지금 연기하는 모습도 그리고 네. 네 감독님 그뭐 많은 것들 지금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드라마 내용에는 차이가 없나요? 드라마 내용이요 내용은 차이 스토리라든지, 네. 네 몽골의 드라마는요 지금 차이가 별 나지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차이를 어떻게 지금 표현할 수가 한국 드라마에 보면 한국 문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문화와 그 몽골 문화의 차이는 좀 많이 느껴보셨나요? 많이 느껴봤습니다. 네. 네,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정말 문화 그 가족들을 모아서 이렇게 식탁 위에 이렇게 밥 먹는 그 문화. 그걸로 통해서 몽골에서 이런 가족들이 이렇게 밥 먹는구나. 그리고 예의범절이 정말 너무 좋아서요. 정말 어른들을 정말 각대시 이렇게 공개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몽골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가졌습니다. 혹시 드라마 작가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물론 네.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만약에 작가가 된다면,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 네. 보고 싶어요? 드라마 하게 되면요, 정말 청소년들을 정말 그 일으키는 희망을 주는 그런 드라마를 하고 싶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꿈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줄수 있는 그런 좋은 작가를 한번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그 예선의 동영상 때그 10년 후에 네. 뉴스를 가지고 주제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그 다뤘던 주제 중에 그 노숙자 주제가 있었죠? 예, 그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노숙자 주제는요, 정말
아, 너 숙자란 것은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 거지란 그런 생각 때문에 난 못한다 그런 생각 때문에 거지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근데 그분이 정말 아 나는 거지 아니다 난할수 있다 나는 지금 건강하고 이렇게 진짜가 건강한 사람인데 할수 있다라고 생각만 바꾸면 그 노숙자 생활에서 바꿀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란 것은 생각대로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다 아 해본다 그렇게 하면 누구 해낼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한국에 두 번이나 방문했었습니다. 네, 그때 방문했던 한국의 느낌은 어땠나요? 2007년도에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 저 5년에 배워서, 2년 동안 배워서 한국어를 전혀, 저희 그렇게 잘 못해서요. 그때는 저 지금 기억난 것은 정말 한국에 처음 그때 갔을 때, 한국에 화장실, 화장실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화장실이 정말 잘, 시설이 잘 되는 거 보고, 아, 정말 놀랐어.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은, 아, 한국이 정말 발전한 나라였구나. 그리고 한국에,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그리고 식사, 밥도 많이, 네,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땠나요? 좀 친절했나요? 아니면 불친절했나요? 많이 친절했습니다. 정말, 아,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정말 친절하고, 너무 친절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앞으로 또 만약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 어디를 방문해 보고 싶어요? 그 처음에 한국 드라마 봤을 때그아그 아, 겨울 연기 겨울 연가? 네. 네 연가 그 남이섬을 정말 가보고 싶은 정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남이섬하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탑10까지 올라오셨는데, 내가 이제 탑3에 뽑혀야 되는 이유, 이제 탑3를 뽑아야 되거든요. 네, 탑3요. 정말 탑3에 저기 아 선발이 되면 한국 꼭 가보고 싶은 것은 저 드라마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고 직접 체험을 보고 싶고 아 어떻게 참 감독님이 이렇게 어떻게 잘 이렇게 잘 조절해서 이렇게 잘 만드는지 그걸 정말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찍는 그 모습 보면서 귀법도 조금씩 배우고 아네그 한국 드라마를 제작한 것도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네티즌과 심사위원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 네. 아, 이런 처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한국어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네. 한국 네, 한국어를 문화를 많이 배우고 되고, 네, 그런, 정말 이거 프로그램을 만든 그 목적이 정말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네. 있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